나이는 79. 강도 산 데는 2년 좀 넘고 3년은 안 됐고. 우리 아저씨가 얘가 고향이라 갖고 이제 부산에 살다가 안 되겠는가 봐요. 그 이제 고향에로 오신다고 오시죠. 광주에 이사 오신 지 3년째 된 우매자 할머니. 왜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땅 기술 없고 이제 뭐 여자들 해봐야 식당 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있고 힘도 붙이고 누가 써주도 안 오고 집에서 있을 수도 없고 행편도 이제 있어서는 안 될 행편이고 그래가지고 박스나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래 시작했던 거죠. 오전 10시부터 일을 시작한 할머니. 하루에 얼마나 보실까요? 몇 킬로 나왔어요, 할머니? 120. 120? 응. 120이면 얼마예요? 120이면 우리 아까 저거 40 빼고 68은 48. 4,800원? 예. 폐지값이 올라 킬로에 70원. 4시간을 일해서 5,600원을 번 셈인데 최저시급에는 택도 없는 금액입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두 번 정도 보물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보통 한 7,000원, 8,000원 계산하면 될 겁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뭐 이걸 팔아야 뭐 라면 몇 개 사고 뭐 파스 사러 가고 뭐 약 사러 가고 병원 가고 파스를 몸에 안 붙이면 안 돼요. 이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보기에는 저도 이거 안 했을 때는 별거로 생각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어디 됐든 간에 뭐 나이 먹어갖고 가만히 논다고 뭐 안 아프고 그런 것도 없고 또 나가서 이 자기만 조심하고 주갖고 오면은 뭐 돈도 주고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첫째는 먹는 거죠. 첫째는 쌀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먹게 되면은 반찬을 무엇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야지. 콩나물국을 끓여도 1,000원이라도 주고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무조건 하루 한 끼는 라면이에요. 왜냐하면은 라면 하나 끓이면은 그냥 그 국물에 그냥 밥 말아서 반찬 없어도 먹으니까 자연히 또 라면이 또 많이 먹히게 되고 첫째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먹는 거죠. 첫째는 먹어야 사니까 이게 사는 게 좀 힘들지요. 하루 10시간 일을 해서 손에 쥐는 돈은 만원 안팎. 아주 기초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이 일이 노동의 영역인지 복지의 영역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